펼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가을이 오면 자연스레 이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예, 가을 하면 이분의 발라드죠. 가발. 예, 예. 노래하는 이정재. 아우, 우리 금 패밀리 중에 가장 노래 잘하는 우리 하동규. 자, 자, 그리고 세계 최초 동반 입대 아이돌. 야. 오늘 오프가 저녁 후에 컬투쇼 출연을 명받았습니다. 오늘 오프!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입니다. 자, 오늘 오프 한 분씩 멤버들 인사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레몬 목소리 MK입니다. MK.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오프팀 리더 제이였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와이엇이 알고. 네, 안녕하세요. 일병 김효진에서 오늘 오프 효진으로 돌아온 효진입니다.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만내 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센세이션 이선입니다. 자, 우리 하동균 씨가 이제 컬투쇼 2년 만에 찾아주셨어요. 네, 네, 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그때 오징어 게임 초록 트레이닝복을 입고 라이브를 네. 해주셨던 게 왜 네, 그렇게 입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 한창 유행할 때 유행할 때인데 하필 그때 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옷이 있었어, 컬투 있었어요. 아, 우리 그거 할 때, 네. 아, 코너 할 때. 입으라 그러셔가지고 완벽하게 다 놓고 그냥 입었던 느낌. 네. 네, 하종규 씨가 아. 요즘에 좀 잘 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 1767님. 아, 오늘 1767님 오늘 게스트인 하동규님도 파워 아이이신데 균디 상디 오늘 화이팅하세요. 이렇게 왔네. 어. 아이예요? 저 아이입니다. 완전 아이 쪽이 많아요? 네, 저는 이는 아예 못 가요. 저는 그냥 아예. 아예이야? 아이로 태어나서 그냥 아이. 혈액형은 뭐예요? O형이요. 아, O아이네 그래도. 그건 뭐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AI들이 AI들은 완전히 그냥 A형인데 아, I인 사람 소심에 끝까지 그냥 들어가는 사람 AI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답답하네요. 약간 그거 봐 O아이잖아 약간 있네. 오늘 여기에 3분의 1이 AI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힘겹게 앉아계신 거예요. 네, 우리도 몇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진행이 힘든 날 중에 8636 동규님 윤민상님 옆에 있으니까 피규어 같아요. 귀여워요. 아, 왜 또 의자가 유독 내려갔나 봐. 아, 좀 올려 앉으세요. 이렇게 내려갔어. 더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옆에, 지금. 옆에, 아니, 학생하고 방송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올렸어요, 올렸어요. 아, 네, 네, 네. 이제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좀 앉아 있는데. 방금 여기 내려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어 가지고 붙어져 있어. 이제 올라오셨네. 예.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온앤오프가 컬투쇼의 완전체 출연은 3년 만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 안에 군대를 이제 다녀오신 거죠, 전 멤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어떻게 동반 입대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또 앞으로 온앤오프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계속 하려면은 또 이렇게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지 또 퓨즈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의견 하나하나 합을 맞춰 가지고 동반 네.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멤버 중 효진 씨가 군 입대 중에 맞습니다. 예 나오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짤이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아, 군인 신문으로 여기에 예. 이제는 그 말투 없어졌습니까?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 요로 간다 요로. 벗고 있습니다. 예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아유 아직 뭐.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아직 막 기상나팔 소리 들으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거부감이 들긴 하네. 홍보를 하시러 와주셨다가 단합가체로 계속 물어봤는데 근데 갑자기 예스를 하셔갖고 예스입니다. 예, 미군입니까? 카투샤입니까? 그랬던 얘기 있어요. 그 예스. 영상을 보고 온앤오프에 입덕한 팬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와,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입대 전에는 팬분들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이 마주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오셔가지고 저 컬투쇼 보고 입덕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멤버들도 봤어요 그 영상? 네, 저도 맞습니다. 보고 팬 됐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귀엽죠. 네, 저도 그때 일병대라 가지고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다 같은 계급이었을 거예요. 네, 사실 그때는 맞아요. 다들 이제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공감 공감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너무 귀여웠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효진 씨 덕분에 팬이 많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 선배 만나고 이러면 그런 게 튀어나오거든. 어. 네. 잘 모르겠지만 된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군 생활은 어땠습니까? 아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와. 중간중간 어깨 섞여 있네. 어, 이동희 씨, 하동균님이랑 온앤오프는 인연이 있는데 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 보컬 멘토로 만났었죠. 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지금 뭐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많은 이제 노래하고 싶어하는 또 음악하고 싶어하는 아이돌 친구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제가 레슨을 좀 했었어요. 네.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고 맞습니다. 네. 그때도 제 기억에 가장 성실했던 친구들이기는 했어요. 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반대로 불성실했던 친구는 누굽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있었다는 거. 있었다. 친구가 있을 수 있지. 그 석훈 씨처럼 예의 있게 얘기해라고 하고 싶었지만 우리 제작진이 자꾸 안에서 힌트만 주세요 이러는데 누구를 자꾸 뭘 힌트를 줍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짓궂어 하지마 큰일 날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보컬 저 멘토로 역할을 해주셨는데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동균 씨를 저는 진짜 하동균 선배님을 예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엄청 존경하고 제 롤모델이셨어요. 보컬로. 근데 저는 래퍼거든요. 저는 래퍼인데 하동균 씨 랩 안 하시는데요? 근데도 보컬을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보이스 톤이 너무 멋있어요. 굵은 톤이긴 하잖아. 네, 그래서 독보적이죠. 너무 독보적이라서 제가 그때 멘토시라고 하셨을 때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 나비야 한번 불러달라고요? 아, 그 느낌 있으니까 한번 돼요? 떨리겠다. 어떻게 이름도 처음인데 이렇게 멘토를 코앞에 앉혀놓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을 또 가지셔야죠. 그러면 후렴 부분을 한번 네. 하동기 씨를 바라보고 해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저 아이예요. 맞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노래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피야, 나피야, 너를 부르던 그 말. 와. 잘했어. 와. 하동기 씨 점수는요? 성실하지 않은 친구가 어쩌면 이 친구였어. 위협이야. 예, 목소리 위협. 좋다. 진짜. 아, 보컬 목소리도 괜찮네. 아 감사합니다. 예. 하동균 선배님이 롤모델이셔가지고. 예. 그래요. 하동균 씨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이 밤 나의 마음. 야. 네. 홍보하시죠. 이 밤 나의 마음이라는 노래고요. 조금 이렇게 좀 우울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쩌면 조금 로맨틱한 노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운드는 조금 딥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만들고 생각나는 대로 가사를 써서 이거 이제 제가 만들어낸 다음부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그의 몫이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독 작사 작곡. 네네네. 야 아무도 껴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들지 않은 단독 작사 작곡. 저작권 독식. 야 와.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내 앞으로 돈이 차가차가.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노래할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야 하동균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예. 아 같이 균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이상한 걸 연결시키네. 아 균자 우리 균 패밀리들이 있거든요. 예. 나는 뭐 미 패밀리나 상 패밀리나. 이선균 씨도 있고요. 하동균 씨, 김성균 씨, 하동균. 오 목소리가 다 좋네요. 김태균. 오 목소리가 좋네요. 오. 예. 자, 이 밤 나의 마음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에이!
잠들지도 않네요 내 맘은 every day every night 그대여 여기 있어 이 밤에 나의 바람이 되어 별빛 가득한 이 밤으로 와줘 Day and every night 이 밤의 별을 세워 Every day and every night 이 깊은 밤 내 맘에 주인이 되어 그대로 이 밤을 나눠요 나를 안아줘요 잠들지 못한 내 맘을 그제야 여기 있어요 이 밤에 개인적으로 이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르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야. 지금 틀어놓고 하나? 립싱크인가? 이런 정도로 와. 이런 노래 너무 좋아요. 와. 형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 그래? 이건 뭐야? 그랬지? 아, 어쩐지 맞춤 노래야. 아, 이제 느낌은 멜로디라든가 음악 전체 느낌이 약간 슬픈 듯하지만 가사 내용은 정말 애절한 사랑에 대한 어떤 얘기잖아요. 네. 일단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 역시 제 마음이 통했습니다. 예. 그래,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노래가 야시시하다는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오. 앞에 보니까 이러니까. 9433님. 왜 야하게 들리죠? 소프트하고 너무 부드러운데 야식골롱한 게 들리는 건 나뿐인가요? 아, 잘 들으신 거죠? 야하게 들었다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신 거예요. 약간 이게 약간 소프트한 그 웨이브를 하면서 불러주면 더 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거 그대요. 그거 같으면 약간 셔츠 단추 3개 정도만 풀고 그렇죠. 여기까지 배꼽 바로 위에까지 네. 기름 살짝 바른 다음에 이번에 콘서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나요? 아 이번에요? 네. 아. 좀 드글드글하게 갖고 좀 이렇게 좀 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자 문자 우리 온앤오프 멤버들이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박정권님의 역시 믿고 듣는 보이스. 저도 아이인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하고 계신 모습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저한테 집중되면 얼굴이 완전 그러니까. 빨개져서 폭발 직전인데. 야. 사람 많아. 와. 맞아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 이런 건 즐기지 않아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 나한테 주어지는 시선이. 저는 딱 한 군데만. 아. 사람이 아닌 사물을. 조명이나 뭐 어마어마한 데 보고. 주로 콘서트장이 그 빨간 그 전자 시계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많이 하고 절대 저는 광장 속에 불을 켜주지 말라고. 아, 눈치 많이 치면. 켜주시는 순간 뭔가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아, 나만 보는 수많은 얼굴들이 보이는 순간. 네. 정말 노래에 감동을 받고 있는 와중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8316님 죄송합니다만은 그 우리 쇼더런들의 성향이 이래요.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어머, 비싼 자켓 입으셨네요. 예, 이거 메이커가 이게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까만색인데 노랗게 이게. 예. 이게 팬분들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선물을 주면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잘 입고 다니려고 하는데. 좋죠, 좋죠. 저도 이렇게 이게 있어서. 이거 요즘에 그 우리 저 개그맨 후배 중에 문신돼지 친구가 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많이 입고 다니는데. 뗄까 했는데. 예. 돌멩이 섬, 예. 돌멩이 섬, 예. 저녁 100일 만에 컴백한 온앤오프입니다. 신곡 이제 홍보하실 시간이 왔군요. 그렇죠. 자, 막 들이대세요. 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바람이 분다는요. 홍보는 네 담당입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군백기 동안에 군대에 있는 동안에 느꼈던 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저희 멤버에 대한 그리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곡입니다. 바람이 분다. 그렇습니다. 이소라 씨 노래도 바람이 분다. 그렇죠. 예. 예. 바람이 분다. 예. 라면이 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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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그쪽으로 그냥 계속 머리가 돌아가나 봐요. 계속 그거만 그 코미디언 안 했으면 뭐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 예. 이상의 배고픈 라디오. 좋습니다. 일단은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고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바람이 분다. 동반 입대 세계 최초 동반 입대 아이돌. 야. 멋져. 그렇죠, 그렇죠. 나 참. 근데 나 처음 오늘 처음 봤는데. 오늘 약간 느낌이 약간 뭔가 되게 바른 청년들 그런 느낌이 있어. 뭔가. 되게 좋아. 다르지 않은 청년들 아이돌도 있나요?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아. 있었지만 예. 이거 되게 바른 청년 느낌 들어. 자, 군필 아이돌입니다. 그렇지.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렛츠 고. 컬트 쇼. 가만히 있기 힘들어 느껴지니 이리들 예. 공기에 떨림이 커졌어. 원한다면 이 기쁨 몸짓으로 표현해 세상에 없던 춤을 추게 Just for you 심장이 내 귓가로 온 듯 두근대는 소리가 커 어젯밤 사이 우리 둘 사이 뭔가 변한 것 같아 It's true 너와 내 맘에 길던 밤은 안녕 It's love effect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마치 sunflower 너한테 난 이끌리지 Before I met you I was crazy 전혀 빛을 보지도 못했는데 Now feel my love just for the clown 모두 건네기 향해 말로 못해 난 여태 꾹꾹 누른 맘탓에 붕괴 되기 직전이었어 걸쳐줘 사랑해요 마치 우연히 싱크된 듯 너의 감정을 다 느껴 내가 넌지 홍미가 난지 구분 안 될 정도야 너는 뭔데 길었던 밤은 안녕 내가 불을 켤게 바람이 분다 너라는 계절 그 너머로 사랑이 분다 네 향기 내게 난 순간 느껴진 사랑의 입자 Whoa, whoa, yeah. 너의 꿈과 네 눈빛 내게 난 사랑의 파도 나도
Let's go. Let's go. 아주 먼 훗날에 우리가 다른 세상에 다른 모습이어도 그대로 만나 아, 이별해서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 길 약속해 너의 웃음 네 향기 내게 나은 순간 느껴질 사랑의 입자 너의 꿈과 네 눈빛 내게 닿은 사랑의 파도 우리에게 바람이 분다 Call to show Yo With the heart of you Thank you Thank you 노래 좋은데 좋아 좋아 와 이게 그냥 신곡인데 뭐 기존에 듣던 곡 유명한 곡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치, 그치. 그런 곡이 대박 나잖아요 야 저는 특히나 이제 그 후렴 부분에 떼창이라 그러죠 같이 같이 함께 부르는 부분이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컬 라인들의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려요 서로 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떼창 부를 때 예. 낮은 목소리로 같이 불러주는 게 너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우리 멘토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멘토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들으면서 계속 그때 이제 친해 좀 됐거든요. 6년 정도 6년 전이니까 전에, 그때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한 명 한 명 다 생각이 나요 지금. 되게 톤이 되게 좀 특별한 톤을 좀 갖고 그렇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이어가지고 기억이 나고 너무 잘 들었고. 제대를 했다니까 조금 내가 나이를 너무 들었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니 일찍 동반 입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뭔가 블루한 느낌이었어 되게 하늘색 같은 느낌의 노래 예. 많이 들어주세요 예, 너무 좋았어 Autumn이라는 아이디로 맨 왼쪽 분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서 라이브 할 때 80% 주우재 필 같아요. 네, 어디서 봤지 싶은 느낌이네. 주우재 느낌이 있네요. 네,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군대에서도 많이 듣고.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제 주우재 씨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온앤오프에 MK 닮았다. MK를 닮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뜬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아니, 주우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맞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7977님이 중간중간 들리는 목소리는 군대 조교 목소리 같아요 와이어스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교도 했었습니다 조교도 했었어? 유격조교를 했었습니다 목소리가 유격조교? 예. 너무 싫어 야 조심아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러리 특선 라이브 사부임을 엽니다. 사부. 온앤오프의 신곡 바람이 분다 라이브를 이제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는데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이 반응은 상대 가수가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하동규 씨. 네. 892님이요. 가을 바람 같이 청량하고 시원하네요. 밝은 에너지에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길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문자도 읽어주시죠. 네. 7425님이요. 이번 신곡 바람이 분다 음역대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요즘에 보컬 촬영쇼의 비결이 뭔가요? 촬영쇼 들을 때마다 라이브가 가능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역대가 여기 보컬 라인이 MK도 그렇고 다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그 한 3옥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번에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힘들었어요 네, 좀 전에도 힘들었습니까? 네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근데 여유롭게 부르는 것 같아 보이기는 진짜? 감사합니다 네, 힘들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한 3억 파? 되는 것 같아 파? 샵? 예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지 사람들은 3억 타고 파면 엄청난 거죠 사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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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 엄청 높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 그냥 높다 높다 뭐예요? 높다
됐다예요. 보통 보면 보통 노래를 조금 그 한다는 사람이 2옥타브 라시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근데 3옥타브 파면은 엄청난 거죠. 3옥타브 하나 더 올라가는 거니까 엄청 높아. 엄청. 좀 과시할 만한 노래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시즈곤? 그놈의 시즈곤은 시즈곤이 몇인 거예요? 높이 부르면 많이 올라가는 거지. 한번 해봐요. Forgive me. 너무 높게 잡았다. 맞나? 쉽게 안 해. 예. 그것도 더 높게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MK하고 와이엇이랑 합치면 옥타브가 엄청나겠는데요? 예. 이렇게 날아. 예.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둘이 대결해갖고 좀 재밌겠다. 한 5옥타브 되겠다. 예. 진정한 보컬 체력사는 하동균 씨라고 또 우리 방송놈들이 칭찬을 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와. 노래방에서 하동균 씨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남자들이. 저도 옛날에 개그 콘서트 뮤지컬 할 때 그녀를 사랑해줘 이런 것도 뮤지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동윤 씨라는 같이 하는 개그맨이 노래 잘하잖아, 동윤이가. 네, 저음으로 노래 잘해가지고 많이 불렀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하동균 씨 느낌을 따라갈 순 없더라고요. 그럼요. 네, 달라요. 독보적입니다, 이 음색은 정말. 하동균 씨처럼 노래를 하려면 좀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데요. 이 노래방에서 하실 때는 그냥 술을 드시고 가세요. 그게 좋아. 그게 나아. 그 피를 살리는 게 좋아. 내 기분에 취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같이 듣는 사람도 같이 취해야죠. 그렇죠. 같이 먹고 들어가야 되죠. 더 드시게 하는 게 더 좋죠. 이걸로 이성에게 어필 가능할까요? 술을 한 잔 먹고 약간 하도 그 노래 부른다는 건 이성이 있다는 거거든, 느낌이. 그분이 더 드셨다면. 그게 가능하다. 저랑 있으면 잘 안 먹던데. 거의 맨정신일 때일 텐데. 물도 흰색이니까. 네. 아, 뭐야, 속에서 맥이란 거야. 와, 하동균 씨가 11월 4, 5일에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를 갔습니다. 오! 블루 광장에서 하시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와, 콘서트 제목이 루츠예요? 네네. 예. 뿌리라는 뿌리인데 저희 공연장에 있던 관객분들이랑 제가 어떤 그 나무의 뿌리의 자양분 같은 느낌인 거고 저희로 인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몇 곡이나 노래를 불러요? 25개 정도는. 혼자서 그걸 다 소화하려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네. 근데 공연 매년 할 때마다 그 정도씩은 불렀어가지고. 그 진짜 차력소가 맞긴 하네 진짜.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렇죠, 성대 차력소지. 내가 뭘 하고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대사치는 공연을 해도 25 혼자 쭉 한다고 생각해봐. 그 시간을 한두 시간을 그럼 그것도 말이야 목이 아픈데 노래로 하는 거 아니에요 25곡. 그러니까 가수죠. 와, 저는 18년째 말을 아무리 여기서 많이 해도 목이 쉬진 않아요. 네. 근데 노래를 많이 하면 쉬어. 노래는 달라. 신기하더라고. 와, 이거를 이틀 연속하는 거예요? 네네. 와, 이거 와. 하지? 야, 콘서트 딱 하면은 반응이 제일 좋은 노래. 와, 아무래도 그녀를 사랑해줘요겠죠? 그거 하고. 네. 근데 막상 공연장에 오시면 제 노래 중에 From Mark라는 노래가 있는데 From Mark. 아, 그 좋아하다. 노래가 막상 공연장에서는 더 좋아요. 왜냐면 제 노래를 보통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많으시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뭐 빠른 노래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 아름대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와주십시오. 네. 쿨하게 많이들 와주세요. 14시로 자 0825님 오늘 오프 미담 제보를 한다고 올려주셨네요. 와우. 어머나 우리 효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2년 전쯤 엔터 쪽에서 일을 했는데 온앤오프 팬사인회 담당을 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실수했는데 와이언님이 본인이 잘못 말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안 혼나고 그냥 넘어갔어요. 미담. 너무 감사했던 순간입니다. 온앤오프 화이팅! 와이언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그 2년 전이면은 군대 입대 전 얘기 같은데 직전인가 보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희 군대에도 지금 잊혀지고 있긴 하거든요. 벌써? 예, 네, 잊어야 돼요. 아, 그렇지 뭐. 예. 근데 덮어준 거잖아요, 이분의 실수를. 보통 제가 남들 혼나는 걸 잘 못 봐요. 그런 것도 마음 약해져가지고 생긴 건 아무리 조금 그래도 마음 약합니다. 왜요? 생긴 게 생긴 것도 뭐. 따뜻하게 생겼어요. 여기 좀 멤버들이 혼나야 되는데 와이엇이 덮어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싸주거나 이렇게. 대신 뭐 평상시에도 좀 그런 성격인가요?
앞으로 감싸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싸줄 예정이 같아요라고 한 번만 해볼까요? 앞으로 감싸줄 것 같아요. 예, 부끄럽다. 예. 아, 민간인이다 이제. 위오일님, 예. 심재영 병장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저녁 날 운행이라 마지막에 못 봤지만 저녁 축하드립니다. 오. 현 1호차 운전병입니다. 오. 1호차. 와이어 얘기예요. 아 심재영 병장. 아 와이어즈예요. 네. 아. 제가 본명이 심재영인데. 아. 어 친구야. 어 난 전역했다. 와. 운전병. 아. 운전병을 하셨어요? 아 저는 운전병이 아닌데 조교잖아요. 조교. 네, 조아 조교라기보다는 그 저 유격 조교를 했었던 거고. 했었고, 그 부대는 이제 박격포 부대였어요. 아 포대였구나. 근데 거기 운전병하고 아. 같이 생활관 같이 쓰다 보니까. 아 친하구나. 네, 같이 친했어요.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아. 아. 신기하다. 자 뭐, 다른 문자 또 옆에 읽어주세요. 네. 네, 8455님이 보내주셨어요. MK님이 남자친구네 부대로 전입 왔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민균이가 진짜 잘생기고 그냥 혼자 후광을 달고 다니는 것 같다고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반에서 맨날 노래하고 비보잉 비스무리한 춤추는 거 보며 비보잉 비스무리한 춤. 네, 이런 애들이 아이돌 하는구나 했대요. 와. 어, 또 계속 있나 봐. 뒤에 또 있는 거야. 아, MK님이 팬미팅도 초대해 주셨는데 그날 하필 양가 부모님 인사를 가는 바람에 MK님 혹시 차하사를 기억하시나요? 아, 차하사. 아, 저희 내년에 결혼하는데 시간 되면 놀러오세요. 기억해요? 차하사? 아,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저녁할 때까지도 되게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희 팬미팅 초대했었는데 초대했는데 그때 그 양가 부모님 인사 가신다고 해서 못 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보통 가수들이 그래도 네네. 저한테 개그맨인데 갔으면 개그 시키면 아 무슨 여기서 무슨 개그를 시키나 이런 생각 들고 조금 빼고 이럴 텐데 행정반에서 노래하고 비보가 후 막 자 보세요 한 거예요 거기서. 사실 그 유격 조교를 저도 했었어요. 저도 했었는데 거기서 유격의 밤이라고 그 무대에 할 수 있는 그런 아. 게 있어요. 거기서 휴가도 좀 많이 탔어요. 숨도 아. 많이 쉬고 해서. 와. 반칙이네. 아, 현지가 아이돌이라 가지고 거기서 무대를 해버리면 휴가 준다고 하면 다 합니다. 네, 모든 걸 다 해요. 유격도 힘든데 유격의 밤이 있어요. 네. 아, 야. 생각만 해도 싫다. 아. 느낌이 꼭 밤까지 유격해야 되는 느낌이죠. 네. 네. 어, 선물 하나 주세요 이 군대. 오. 아. 뽑아요, 뽑아. 오. 어, 차하사님이야. 차하사님에게 선물 하나. 자, Let's go. 새 어, 발표해 주세요. 뭔가요? 꼭지 가리개. 꼭지 가리개. 니플 패차. 니플 밴드. 아 죄송합니다. 와. 볼만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꼭지 가리개. 아. 오, 그럼요. 차사님 잘 가리고 다니세요. 네. 얼마나 좋아. 네. 자 우리 온앤오프가 라이브 한 곡을 더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와.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어떤 노래? 어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2021년에 나왔던 아 말 그대로. 네, 뷰티풀 뷰티풀이라는 곡인데요. 아, 이 노래 아, 반응이 좋았던 노래잖아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았기도 했고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힘찬, 그러니까 힘찬. 희망찬 그런 느낌을 어. 받으셨으면 해서 만든 곡입니다. 예. 어. 어, 중간에 MK 씨 심심하신 걸 몸이 좀 남아 도우시면 비보이를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보이 비스무리한 거고. 알겠습니다. 자, 무대를 모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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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반에서 했던 그거. 우리 저 하동균 씨는 군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공익이셨구나. 예, 예. 그럼요. 저도. 예. 어 공익이세요 두 분 다? 와. 예예예. 예, 예. 그렇군요. 공익 다녀오신 어차피 뭐 군필자입니다 다들. 예. 그럼요. 많이 먹고 왔습니다. 아, 자 우리 온앤오프의 노래 Beautiful Beautiful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행정반 무대. 행정반. 오. 와. 사람들이 잔혹 프레메 예예예 애써 나를 끼워 넣지 않아 오
미움과 들려오게 세팅 again 세상주는 더욱 날 성장시켜 오늘도 수고한 너에게 슈퍼걸 yeah. I'm beautiful 노래해 내 삶의 모든 외침이 곧 예술 yes, yes. I want for 느게 랄랄랄라 그런 yeah. 듯이 우린 활짝 피어나 불러 노래 Set me free. Hey, I love the bay. 난 이대로 있는 그대로. I awake. No can I control it? So I'm set a master. Like a master. Oh yeah. 내가 되고 싶은 건 number one 아닌 only one. One boy. 매일매일 튀어나 stronger 아닌 stranger. Yeah. 난 누구보다 빛나. Oh. 이런 날 보면 신나. So that's big, big, big. 들어봐. 이런 날 위해 super. I'm beautiful. 노래해, yeah, yeah, yeah. Yeah. 내 삶의 모든 외침이 곧 예술, 예술, 예술. I'm wonderful. 내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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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반드시 우린 활짝 피어나. Beautiful. 모두의 마음은 은하수가 있어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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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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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둠을 이겨낼 땐 눈물이 흘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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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찬란한 별이 노래 신나는데. 아우. 빵빵빵빵빵빵. 303호 님이 저랑 같은 생각을 했네요. 제대해서 신난 아이돌 느낌이 물씬 나요. 아, 그런 느낌. 아. 빵빵빵빵빵 멋있다. 노래 신난다. 아, 신난 느낌이네. 감사합니다. 아, 민주경 님도 헐 이 노래 들어봤는데 오리로프 님들 곡이었군요. 운전하면서 종종 들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날 때 들으면 더 신날 것 같아요. 맞아요. 6805님 뷰뷰 들을 때 너무 힘나요. 제 출근송 퇴근송이에요. 출근할 땐 힘나게 퇴근할 땐 또 신나게. 그리고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축복이라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존감 올리는 노래. 맞습니다. 자, 김고은님이 이선희님 노래가 생각나요. 빰빰빠바밤빠바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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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잘해도 됩니다만은. 사라졌던 노래 그. 어 군강 이제. 아니 그 말고. 한 분이 대표로 불러요? 누가요? 어 한 분이 대표로. 어. 그러면 효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합니까? 예 예. 렛츠 고. 아무거나 부르면 됩니까? 그럼요 군가 중이요. 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군가 일발 장전. 장전. 발사. 발사.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더 자신 있게 합니다. 따따따따따. 기억이 안 납니다 가사가. 벌써 기억이 안 납니까? 제대하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병장 제대하니까 대충 이제 병장 이제 안 하니까. 예. 자 8766님과 우리 동규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예, 오늘 오프 다 끝난 거 같죠? 만 30세까지 예비군, 만 40세까지 민방위 남아 있어요.
오늘 오프 화이팅. 예, 예. 약간 본인이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본인이 약 올리듯이 약간 느낌이 있네요. 너무 들떴어. 예, 너무 너무 들떴어. 아. 이제 제대했으니까 민간인이 됐으니까 민간인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예비군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다 끝났잖아요, 그죠? 네, 네, 저 다 끝났죠. 예, 예. 전투력이 없는 걸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예예예. 네, 네. 예, 예. 나이잖아 이제. 예. 예. 자, 하동균 씨가 노래를 하나 더 해주신다는데. 와. 네. 아, 이 곡을 들려주시네요, 진짜요? 네네네. 저도 오랜만에 부르는데 나비야 하겠습니다. 나비야, 버터플라이. 제가 아까 저 불렀는데, 아유. 방송에서 하동균 씨 나비야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 버터플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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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버터플라이야. 전국의 고양이들이 다 대답을 하죠, 이 노래 들으면. 나비야, 냐옹. 이제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하동균 나비야 라이브 버전이 이제 최신 걸로 업데이트 되겠습니다. 예. 뭔가
온갖 동영상, 예, 톡들, 쇼츠 다 바꾸세요. 야. 아니 성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야. 아직도 연습을. 네. 진정한 차력 쇼예요 이게. 와, 진짜. 와. 게시판이 비명 소리로 가득 찼어요. 유지영 씨, 캬. 이혜미 씨는 캬. 춘하영 씨는 좋다. 정일희 씨는 야옹. 야. 아. 우리 반응, 우리 반응 좀 이렇게 우리 오네노프가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네, 8986님이 보내주셨어요.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나비야 나올까 싶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하동균 오빠 목소리 들으니 가을이 진짜 온 것 같네요. 오, 그렇지. 가을 예. 뭔가 그런 느낌 있어. 907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균 형님 콘서트 때 진영이 이벤트에 당첨되어 프로포즈해서 결혼에 성공했는데 이혼했어요. 아 뭐야? 형한테 여친이 새로 생겼다는데 아직도 그거 아직도 하시나요? 이 이벤트를 하시는지 공연해요? 다시 재도전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예. 예. 당황스럽다. 어유. 모르는 척 해줘야 되는 거야 서로. 다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이분 또 이제 다른 인연을 만나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이게 그때 사실은 저는 이런 이벤트를 그날 그때 공연 그냥 한 번 해본 거거든요. 한 번만 해본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딱 이분이. 네 그렇게 된 건데. 근데 한 번 했는데 이분이 이혼을 했네. 죄송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자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동균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저 신곡 나온 거 이 밤 나의 마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11월 초에 하는 공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오프도. 네, 오늘 컬투쇼 오늘부 완전체로 모이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이고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도요. 바람이 분다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자, 우리 민상 씨가 이제 10초 동안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늘.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러브에 뵈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컬투쇼 감사합니다. 아빠 키워줘서 고마워요. 네, 안녕.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